구독해주세요. 떡잎 마을 방범대 담력 테스트 마지막 게임. 무더위를 맞이하여 더위를 날리기 위해 떡잎 마을 방범대는 귀신이 나오기로 유명한 신사에 가기로 했다. 김철수. 에이, 장군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어? 친구들 안녕! 약속 시간이 언제인데 왜 이제서야 오는 거야? 엄마랑 아빠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느라 늦었어. 그리고 주인공은 원래 늦게 등장하는 법이라고! 그런데 군인은 왜 안 온 거야? 저번 토끼 사건으로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어. 그러게, 코끼 리얼 소꿉놀이를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이대로 있다간 옷이 전부 젖겠어. 신사란 게 이렇게 넓은 곳이었구나. 아이, 그럴 리가 없잖아. 아, 페퍼! 한유리, 페퍼!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 아, 내 입으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인터넷에서 본 자료에 따르면 아주 옛날에 이 신사에서 한 무녀를 모시고 있었대. 그런데 어느 날 화재로 신사랑 무녀가 몽땅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억울하게 죽은 무녀가 귀신이 되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나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부적을 붙인 꼬마 석상 4개로 봉인을 했다고 해. 그런데 신사 앞에는 석상이 2개뿐이었어. 그건 아마 얼마 전에 여기서 축구를 하던 초등학생 형들 때문에 그런 걸지도 몰라. 그럼 여기도 위험한 거잖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떡잎 마을 방범대가 다시 봉인을 할 수밖에 없어. 짱구 말이 맞아. 우리가 해야 해.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이런 일을 대비해서 신사 어딘가에 석상을 더 준비해뒀을 거야. 우리가 직접 석상을 찾아서 봉인하자! 떡잎 마을 방범대 파이어! 너무 어둡잖아, 신사. 신장고 촬영 450회 MP가 90입니다. 떡잎 마을 방범대. 다들 떡잎 마을 방범대네요. 저장하겠습니다. 이거 막 변경도 가능하네. 아, 설마 RPG 게임? 장비는 뭐 없습니다. 스킬도 아이템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방제요. 잠시만요, 방제 좀 바꾸겠습니다. 떡잎 마을 방범대의 담력 테스트. 아, 머리 아파. 나 너무 쓰잘데기 없이 성대모사 한다고. 너무 쓸데없이 성대모사 한다고 머리 굴렸어. 발 성대모사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거 올릴게요. 극태님 신작 게임, 짱구 게임, 떡잎 마을 방범대의 담력 테스트. 싱크로율이 좀 맞아야 할 텐데.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화면이 좀 작아서, 제가 보는 화면이 너무 작아서 엑스플릿으로 좀 크게 키워서 보겠습니다. 좋아. 가죠. 너덜너덜한 책들이 잔뜩 있어. 책들이 많이 있군. 우와! 저기 방향키 보여. 뭐야, 왜 왼쪽으로 가라고 나와있어. 열려있는 방.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낡은 서랍장이야. 불상보관함이야. 어떻게 알지? 어, 저기 책이 있어. 엄청 낡은 책이다. 근데 지금 지금 짱구 몸에 비해 저 책 엄청나게 큽니다. 보세요. 대단해, 엄청나. 책이 엄청 커. 짱구 몸을 이불로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책 크기. 대단합니다. 이거 최소한 몇백 년 전에 쓰이던 책인 것 같은데? 오, 역시 철수는 모르는 게 없다니까. 하지만 어려운 글자뿐이야. 이건 나라도 못 읽겠어. 철수가 못 읽으면 끝난 거네. 그냥 불태워버리자. 이런 책일수록 신중하게 조사해봐야 해. 아, 그럼 잠깐만 조사해보자. 넘겨보고 있어. 뭔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았는데. 어? 이 페이지에 열쇠가 있었어. 신사 도서관 열쇠를 얻었어. 신사 도서관 열쇠. 열쇠에 신사야 도서관 열쇠라고 써져 있었나 보군요. 설명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녹방 아닙니다. 내려가죠. 2층 잠겨있어. 여기도? 여기도 잠겨있네. 헉! 뭐 이렇게 잠겨있어. 안돼! 그러지마. 오른쪽 방. 여기도 잠겨있어. 냄비와 타올이 있다. 여기가 도서관인가? 아! 여기가 도서관인가 본데? 없어졌어, 없어졌어. 어? 뭔가 아이템 있네요? 뭘까? 어? 아까랑 비슷한 열쇠잖아! 이 신사는 왜 이렇게 방이 많은 거야? 그래도 귀신이 나오지 않는 게 2천만 다행이야. 2천만이 아니라 천만 다행이겠지.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 씨가 된다고. 일단 열쇠부터 가져가자. 허허이! 수선실 열쇠를 얻었어! 방금 무슨 소리야? 아니! 무녀 귀신이다. 우와! 예쁜 누나다! 아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도망치자! 도망쳐야 돼? 세이브합시다. 아, 시간 제한이, 시간 제한이 걸렸어요. 와, 잠깐만, 스피드가 장난 아니야. 뭐야, 통과했어. 잠깐만. 와, 뭐야, 저거 왜 통과하는 거야? 잠깐만. 능력 있어. 아, 잠깐만. 아니, 이런 데를 통과하다니, 말도 안 되잖아. 귀신이니까 뭐 상관 없겠지만. 햄찌님 별풍선기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열쇠, 수선실 열쇠 얻었죠? 수선실이 어딜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수선실. 여기 들어갔었던 곳이고? 수선실. 여기다 수선실. 아, 왜? 이벤트? 시작! 네가 귀신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말만 안 했으면 이렇게 도망치는 일도 없잖아. 흥, 별 말씀을 다 하십쇼. 칭찬 아니야, 이 바보야. 아, 그것보다 이 옷감 정말 이쁘다. 정말이다. 화제 돌리기 오졌다. 오졌다는 뭐예요? 오졌다리 오졌다. 여긴 기모노를 만드는 곳인가 봐. 이 옷감은 딱 봐도 비싸 보이네.
옛날 옷감이라서 구하기도 힘들 테니까. 그럼 우리 비싸 보이는 걸로 하나만 가져가자. 그럼 평생 초코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저주를 받아버린다고. 저주 받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장난도 못 치냐? 아유, 깜깜하다니까. 장난이었어? 왠지 짱구는 그럴 것 같았는데. 파란 기모노다! 파란 기모노? 아, 이걸로 실을 이용해서 옷감이나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 같아. 오, 그렇구나. 이건 남은 옷감 같아. 노란 기모노다! 우와, 이쁘다. 여기 한번 보자. 어, 열쇠가 떨어져 있어! 침실 열쇠를 주었다고? 으아! 으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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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으아! 나 붙잡힐 것 같은데, 붙잡혀! 아, 1초 남았었는데. 뭔가 안 닿았던 것 같았는데. 어? 바바? 방금 바바바바 거리지 않았나요? 어떻게 피하지? 어, 파파가 근데 아빠 아닌가? 오케이. 됐어. 침실 열쇠 가져. 생긴 게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초롱이가 맞나? 걔랑 똑같이 생겼다. 어? 소재 열쇠? 도서관보단 적을지도 모르지만 책이 잔뜩 있는 곳을 말하는 거야. 오, 그렇구나. 열쇠가 있어. 일단은 그만두고 조사해보죠. 오래된 책이다. 오래된 책이 많구만. 침실인데. 불상 보관함이야. 침실 맞아? 오케이. 자, 열쇠. 없고. 야, 너무 어렵다. 와, 속도가 빨라졌어. 맵을 통과했어. 맵을 여기에 통과했어요. 이쪽으로 통과했어요. 방금 봤어요. 저 통과한 거 봤다고요. 서재. 아, 여기가 서재다. 의학에 대한 책인 것 같지만 내가 읽기엔 너무 어려워. 옛날 동화책이 있어. 오래전에 쓴 듯한 일기가 있네. 동화책도 있고 의학에 대한 책도 있고. 또 열쇠야! 창고라고 적혀있네. 창고는 쓰지 않거나 오래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야. 한번 가보자. 창고라면 석상이 있을지도 몰라. 어서 창고로 가자. 창고로 가기에는 제가 너무 빠른데. 이번엔 저장이 없어요. 그쵸? 우와! 잠깐만, 저기 통과할 수 있어? 여기 부분 통과 못해. 이 부분 통과 못해. 그럼 완전 어려워.
어서 오세요. 우와, 야, 너무 어렵다. 넘질 못하나? 오, 야, 게임 너무 어려워. 너무 좁아요, 여기. 여러분, 친구들은 길막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길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무녀도 유리를 무서워합니다. 아, 제작자분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에하고. 침실. 여기? 아, 아니네. 여기는? 갔었던 곳인가? 수선실이죠? 침실 찾아야 합니다. 아니 아니야, 침실이 아니라 어디냐? 창고, 창고. 그럼 아까 거긴가? 저기 중간인가 보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더 자세히 좀 살펴보죠. 여기다. 이 불상인가? 기분 나쁜 불상이야. 오래된 종이와 콩이 들어있어. 콩이 마치 둥근 돌 같아. 불상 보관함이야. 욕조가 있네? 옛날에도 이런 욕조가 있었구나? 쌀이 들어있는 것 같아. 아, 깜짝아. 이거 할머니 집에서 봤어. 이걸로 떡을 만들 수 있었어. 어? 이거 뭘까? 뭐지? 속상이다. 생각보다 빨리 찾았는걸? 그런데 우리가 들기엔 너무 무거워. 남자들이 빠져가지고 이런 것도 못 드냐? 내가 특별히 도와줄게.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석상을 얻었어. 색상이란다. 석상의 무게로 인해 속도가 마이너스 2 감소합니다. 한 번 얻은 석상은 다시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맵에 둔 석상은 이벤트 중복 발생으로 인해 특정 맵에도 석상이 유지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엄청 줄어들었어. 아니에요, 편법 아니에요. 아, 자꾸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무래도 어딘가에 문이 열린 모양이야. 어딘지 한번 찾아보자. 왜 이런 곳에 와서는! 짜증내지 말자. 속상을 여기에 둘까? 뒀다. 어딘가에 문 쪽으로 가보셔. 내게도 사랑이님 고맙습니다. 별풍선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어? 뭐야?
어? 뭐지? 왜 이 맵에도 이 석상이 여기 있는 거야? 어딘가에 문이 열렸는데 어디에 문이? 오, 석상이 왜 또 여기 있지? 어, 지하실이다. 어, 훈이? 훈이? 훈이다. 훈이, 네가 왜 여기 있어? 너희는 정말 너무해. 내가 병원에서 태어났지가 언젠데. 병원에서 아무도. 야, 이 나쁜 것들아. 병원에서 아무도 안 오고 너희들이 그러고는 친구야. 조용히 해, 이 배신자. 그 말은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도 다행이다. 이걸로 노동자가 한 명 더 늘었어. 노동자라니. 우리를 따라왔으니 알 거 아냐. 당장 밖으로 나가서 석상이나 들어. 팔 아파 죽겠어. 애들아, 싸우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우린 석상을 두 개나 찾아야 하니까 나중에 두 개 전부 들고 가려면 힘들 거야. 그러니까 미리 한 개를 들고 나갈 사람들을 구하자. 그럼 이제 누가 들고 나갈지 정해야 해. 두 명은 나가야 할 것 같아. 난 이곳을 더 둘러보고 싶어. 나도 맹구와 마찬가지야. 지금 밖에 나가면 학원을 빠진 보람이 없거든. 으흠, 나도 철수가 남아있겠다면 같진 않겠어. 난 이제 이곳은 너무 지긋지긋해. 배도 고프단 말이야. 그럼 유리랑 훈이가 나가는 걸로 어때? 왜 내 의견을 안 들어주는 거야? 됐으니까 빨리 들기나 해. 들면 될 거 아니야.